생일 얘기 됩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는데 제 이름만 적어주세요. 2월 13일 세박시 기준님. 네. 자,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쉽게 말해 나가는 삼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곱의 성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에 들어오는 운도 있고 일곱에 들어오는 운도 있어. 그럼 보통 일곱에 이렇게 들어오는 운이 있으면 내가 생각도 많고 산란하고 뭔가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일곱 분이라는 성주라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올해는 딱 여덟이라는 숫자에 딱 동서사방에 팔방에 막히셨어. 근데 막 얘네 막 눈물이 나나. 내가 눈물이 난단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시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 말만 그런데 눈물이 딱 나시는데 본래 이렇게 제가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2월생들이 참 고집이 세면서 강해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월은 그냥 시작이 되는 달이라서 그렇고 3월은 봄이라서 그렇지만 2월달은 모든 만물이나 모든 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다가 본인은 2월 13일 생인데 자 2월은 쉽게 말하면 영동 할머니 달이고 1은 작도 3은 용궁이야. 그럼 1 더하기 3이라는 숫자는 4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사주는 내가 볼 때는 여자지만 여자가 아니래. 할매가 남자의 사주 갖고 났어. 그리고 본인은 배포도 크시고 뭔가가 쉽게 말하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뭐 씹을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고집과 그런 게 다 있으셔요. 근데 내가 본래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나라에 밥을 먹든지. 그러니까요. 지금이에서 밥을 먹 지금이에서야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늦게라도 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언니가 선생님 누군가를 본래 기다리는 직업을 하셔야 되고 가리키는 맞아요. 직업. 그게 아니면 말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 네. 그게 아니면 여자라도 사업 있지에 네. 누군가를 많이 거느리는 직업을 하셔야 돼. 네. 그러다가 내가 사주는 여자지만 내 미안하지 못할 때는 우리 그냥 남편 보고 없다. 없어요. 남편 네. 보고 없고 그리고 자식이 있다 해도 있잖아. 네. 아는 듯 하면서도 내 마음을 모른단다. 몰라요. 근데다가 항상 내 사주가 외롭다. 근데다가 13일이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전라도 말로 그게 있습니다. 영동 할머니가 저하루 날에는 딸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보름 날에는 쉽게 말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온다 올라간다잖아요. 우리 언니는 딱 13일을 태어났으니 팔자가 내가 볼 때 더 더러운기라 쉽게 말해서 근데다가 어디 가서 보시면 우리 같은 신의 사주라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신의 같은 사주인데도 우리 언니는 안 불리는 신이에요. 네. 대감신 쉽게 말하면 업신. 근데 누가 청춘에 돌아가신 남자분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분이 쉽게 말하면 이 집에 아버지나 누구 형제분이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이 있는 사람이거든.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쉽게 말하면 주장이고 돈을 벌어주는 신이에요. 근데다가 우리 올해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덟에 내가 답답하다 보니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는 생각이 나오는데 올해를 잘 지나셔야 돼. 그래야 내년에 아홉에 영의 이 함정이 쉽게 말하면 내가 잘 가야 우리 언니가 초년까지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괜찮았어. 내가 볼 때는 부모도 괜찮으시고 네. 형제들도 괜찮은데 내가 볼 때 단단단할 때 네. 결혼을 잘못하신 거야. 네, 맞아요. 잘못하고 본래 그러고 일부종사, 이부종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고집으로 일부종사, 이부종사 안 했을 것 같은데 못했어요. 그럼 하지 안 했노? 네? 하지 안 했노? 아, 그때 남자들이 싫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또 이런 남자를 또 만날까봐. 근데 옛날에 어른들 말이 있다. 여자 팔자 뒤번 팔자라고. 어디 가시면 우리 언니는 쉽게 말하면 두 번 가셔야 돼. 그래서 뭐 내가 내 코에 이렇게 안 박는데 우리 언니는 누구한테 말 못 한단다. 내가 그 놈이 좋든 안 좋든 꼭 그 놈한테 바뀌고 이 여자한테 바뀌고 남자한테 바뀌고 그래서 그 놈이 어리 때문에도 죽고 어리 때문에 사는 사람이랍니다. 맞아.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런데 올해 8, 9, 10, 한 3년만 조금 고생하시고 나시면 그래도 60 하나부터는 괜찮아. 근데 또 을사생 자체가 을이라는 뱀이 있잖아요. 착한 뱀이에요. 갑은 갑질을 하는 뱀인데
을사생의 뱀은 착한 뱀이라서 내가 항상 사람한테 쉽게 말해서 내가 뭐랍니까 당하면 당했지 내가 먼저 안 하시는 편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지?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근데 우리 언니는 고집이 너무 세. 고집도 많이 죽었어요 이제. 그래도 아직도 세다. 그래요? 고집도 아직도 셉니다. 아직도 세거든요. 근데다가 올해는 그래도 내 스스로가 그거 하시거든. 그러면 을사에 내가 보니까 2월 13일 생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사업을 하든지 말로 하는 직업을 하든지 어? 선생님 하든지 누구 가르치든지 이런 직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간호조무사하고 요양보호사하고 네. 이제 이런 걸 그다음에 이제 종이접기 옛날에는 종이접기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지. 네네네네. 그때는 이제 우리 아들 임신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들 낳고 나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자격증 따는 거라면 거의 다 딴 거예요. 이제. 네. 그럼 지금은 하시는 게 뭐고 그러면 지금은 전번에는 이제 코로나 전에 막 그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했는데 코로나가 막 성황이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뭐 닫아야 되니 어쨌니 해서 거기를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다녔어요. 거기서 이제 1년 정도 다녔었는데 이제 안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구청에서 재활하는 재활용품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이제 그게 나와서 그런 자그마한 알바하고 지금은 이제 또 없으니까 그게 이제 단기간 해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 놀고 지금은 그러다가 아예 놓은 건 아니고 이제 1월 달부터는 그냥 또 소방대원 그쪽에서 네. 또 그냥 또 조금씩 알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처음부터 딱 직업을 잘 선택을 했어야 되는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힘든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시작은 잘하는데 내가 쉽게 말해서 시작을 제일 제대로 못 찾으니까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다가 우리 언니 사주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누구 밑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우두머리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가리켜야 되고 맞아요. 누군가를 해야 돼. 그리고 언니 우리 할머니 잠깐 요갈게. 아 씨발 들어보자 눈 밑에 못 있는단다. 아니 남의 밑에 있어도 그냥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해요. 그거 따로 하는 걸 하겠지. 네네네. 누가 시킨 건 못 해요. 네. 내가 그 위에서 대장질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셔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렇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를 되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잘 이거를 극복하시든지 잘 뭔가 선택을 좀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뭐 구청 재활용품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냥 막말로 그냥 없어서 없으니까 하는 거지. 네,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그러니까 안 맞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이 그런 게 있으면 가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있으니까 조금 그냥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돈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지금 근데 지금 제 나이가 지금 저렇게 돼가지고 뭐 어디를 가서 취직이 잘 안 돼요. 맞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정쩡해가지고 자격증은 다 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답답하지. 네. 지금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산신에 오는 일을 해서도 쉽게 말해 사방팔방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을사생이 작년에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올해가 더 낫거든요. 여들이라도 그러니까 올해 뭔가를 잘 선택을 하고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지금 5월인데 지금 6월달, 8월달에는 답답합니다. 언니가 6월달하고 8월달까지는 좀 답답할기라 내가 볼 때는. 왜 지금 양력으로 네. 양력으로 6, 7월, 8월 여름이잖아요. 네. 그때는 돈이 전혀 지금 들어오는 것도 없고 본래 뱀이라는 자체의 띠가 6, 7, 8, 9, 10월부터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언니가 올해는 지금 제일 먹이 사냥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먹이 사냥을 갈 때 없는 기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6, 8월 달을 잘 넘기고 나야 할머니 하실 말씀이 9월 달, 10월 달 찬바람이 돼야 내가 문서도 있고 이동도 있고 뭔가를 다시 잘 잡고 나야 내년에 뭔가가 아홉수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5월달 아닙니까? 오늘 5월 네. 3일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달에 뭔가를 언니가 잘 이렇게 뭔가를 구상을 하고 뭔가를 해야 이번에 6월달, 8월달에 뭔가 내가 돈이든 뭐든지 손해를 안 보든 뭔가가 한다 소리가 나온단다. 이 지금 이 계기를 6, 8월달을 잘 밑거름을 닦아나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가을이 넘어간단다. 아니 뭘로 해야지 밑에를 잘 닦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정적으로 그래도 월급이 들어오는 걸 뭔가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재활 그거를 그 아파트나 어디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가리키는 거 비슷하거든요. 가리키는 거는 근데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버려라 이렇게 하라 이런 거를 그거를 하는데 작년엔 그렇게 했어요. 6월달에 근데 요번 해도 그게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6월달에는 지금 선거도 이제 끝나야지만 네. 이제 그걸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그게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거를 하면 올해 12월 달까지는 이제 꾸준히 공급을 받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몇 시간 안 해도 그래도 100만 원 정도로 되니까. 100만 원 갖고 뭐 무슨. 아니, 그래도 저는 혼자서는 뭐 애들은 자기네가 벗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정도로만 해도 좀 괜찮아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연락이 오면 그게 연락이 되면 그쪽으로 한번 보면 분야를 한번 바꿔봐 해보세요, 차라리. 그게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이게 지금 5월 달은 그냥 지금 잠깐 쉬는 달이라도 6월 달이 돼야 뭔가가 바뀌는데 6, 8월 달이 제일 그 뱀이 내가 이 독이 있을 때가 지금 힘이 되니까 내가 답답한 게.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6월 달에 그게 모집을 해서 네. 저기 7월 달부터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도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6월이잖아요. 네네. 양력으로. 그때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7월부터 일하는 걸로 이제 그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걸만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도 된다 소리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할 수 있으면 그거라도 붙어서 이제 일을 하면 그동안 이래도 조금 나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내년에는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요양보호사나 가정조무 그걸 했으니까 조무사는 조금 나이가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요양보호사는 이제 엄마 때문에 땄긴 했는데 근데 요양보호사도 할머니들한테 인기 많겠다. 사람들 어른을 사람들한테 네. 시시구수 감시렸잖아. 에 어머니 하면서 언니 그 비유 잘 맞추거든. 그래서 나는 네. 요거 올해만 요구하고 있잖아. 내년에 차라리 네. 요양보호사 있잖아. 그것도 언니 네. 안 빠지면 하고 두탕 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거를 하고 네.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려고 왜 되는지 안 믿거든. 네. 얘는 아홉수거든요. 네. 근데 아홉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홉수가 안 좋잖아. 네. 근데 내가 할머니들을 케어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 좋은 아홉을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하다 보면 60이 넘어가거든. 네. 그럼 60 하나부터 내가 볼 때는 괜찮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네. 내년에는 그렇게 내가 볼 때는 하면 뭔가가 이렇게 탁탁탁탁 맞춰진단 말입니다. 네. 근데 니 어디 가서 물어보시면 이게 코수술을 해서 안 하더나. 아, 코수술은 제가 이렇게 들창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옛날에 20살에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 코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여기가 짧아서 안 돼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요 정도를 좀 뺀 거거든요. 근데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언니 요즘 기술이 좋아서 언니 한 번만 이렇게 딱 더하면 네네네네. 우리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60이 다 죽을 때잖아. 요새는 100세, 난 사람들한테 100세까지는 우리 못 살고 네. 85세에서 90까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남아있는 쉽게 말하면 20년이라도 좀 편하게 살려면 언니는 이게 다 되다가도 다른 데는 그래도 다 복이 있어요. 제가 얼굴 볼 때는. 근데 지금 할머니가 잠깐 콧구멍 좀 막으래요. 이 코가 자꾸 돈이 새는 거야. 내가 이 코가 돈이 있다고 하도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 아니 본래 우리 기거진은 있거든요. 코거진은 없습니다. 본래 기가 아무리 잘생기면 많어. 기에서는 있잖아, 정말 못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코는 있잖아요. 절대 돈이 안 써. 근데 언니는 내가 볼 때는 253회생이면 돈 없는 사주가 아니에요. 내 사주에 이 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대감이 있기 때문에 돈 항상 들어오는데 이 돈이 항상 이 코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무리 먹고 죽고 돈이 없어도 내가 볼 때 그거 할 돈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형 와예 강남 가가지고 좀 한번 아니 그렇지 않아도 한번 좀 해보라. 남녀가 자꾸 복근 좀 하게 한다. 우리 딸이 해준다고 했어요. 봐라 할 사람 있잖아. 그거 먹고 죽을 돈 없을 때 있단다. 어.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그렇고 내년이나 그거 내년 하지 마시고 언니. 네네네네네. 여덟과 아홉에 딱 하잖아요. 여덟, 아홉, 그럼 동지가 지나서 하잖아.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여덟도 보고 아홉도 보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 여덟 있는 것까지도 편하게 지내고 내년 아홉수도 편하니까 아홉수 하지 마시고 동지 딸이 12월 달에 하이소. 아. 올해요? 아. 올해 동지 딸이면 12월 22일인가 23일이잖아요. 네, 12월. 어. 그러면 이게 여덟도 보고 아홉도 본단 말이에요. 아. 근데 언니는 내가 볼 때 다른 것보다 일단 이 코에 이것 때문에 돈이 있어도 자꾸 돈이 나간다. 어. 사람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있잖아. 이게 코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네. 옛날부터 그렇긴 했는데. 근데 요새 의술이 좋아갖고 된다. 동전 뻗으면 된단다. 한번 가봐서. 한번 가보죠. 요새는 시술이 얼마나 좋은데. 어. 요새는 옛날하고 틀려. 그래갖고,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여쭤볼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지금은 뭐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일을 안 할 경우에는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만약에 6월 달에 그 일이 없으면 네. 구청에서 일이 없으면 네.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서울에서 맨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아저씨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있으니까 시골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는 안 져요. 아직은 땅은 있어도 농사는 안 짓는데 그 이제 뭐 그냥 이제 지금 집수리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해서 심심하니까 맨날 서울에. 근데 저는 시골에 가도 심심하지만 뭐 이제 내로 이제 집에서는 집이 너무 좁으니까 애들도 조금 그래서 뭐 일이 없을 경우에는 잠깐 내려갔다 올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막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니 가도 있잖아. 돈자가 답답해서 오면 답답해서 무시하다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는 딱 좋은데 이때 3일 가면 답답해서 다시 보태시 하고 와요. 와서 차비 약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동네님은 첫날 딱 가면 좋대요. 네. 근데 이튿날 되면 바로 이튿날 3일 딱 되면 보태서 오빠 갈게 여보 하고 딱 온대요. 네. 어. 그렇게까지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시골에 안 간다 소리가 나오겠어. 가도 못 있겠어요. 가지도 않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가면 더 답답하고 서울은 그래도 내가 잘한 곳이고 그러니까요. 또 오래 살던 곳이라서 그냥 어디 가도 걸어서라도 이렇게 나갈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시골은 이렇게 거기 시골은 이렇게 딱 그 마을만 있어요. 딱 동떨어지게 아. 이게 걸어서는 옆 마을에도 있고 이렇게 나가면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나갈 수 없게 그냥 딱 이렇게 고립된 그런 시골이에요. 그래서 차도 없고 그래서 나가기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아까 동작 3일만 있으면 딱 답답하다는 소리구나. 예, 그러니까 가면은 막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 길게 있어야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 이제 수리하고 하니까 정리하느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계속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일주일을 채우고 왔거든요. 아이고 일주일 못 채웁니다. 죽습니다. 답답해서. 그래도 일주일 채우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딱 가고 일주일 가고 안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는다 소리 나오지 말면서. 못 가요. 그리고 내려오기라고 근데 이제 가끔마다 이제 내려오라고 전화를 자꾸 해면은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다가 언니는 짧게 있다 오셔야 돼요. 2, 3일 정도 갔다 오고 이래야 된단다.
그러니까요. 언니가 3일 딱 지나가면 그냥 아우 답답해서 일이 있어도 거기서는 못 산답니다. 아저씨는 거기서 잘 맞겠지만 우리 언니는 안 거기서는 맞았나? 뭐 그 사람은 잘 맞죠. 아저씨는 잘 맞겠지만 우리 언니는 전혀 안 맞던다. 예, 저는 시골이 시집 가서 처음 본 거라서 시골이라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먹기 힘들다고 해도 저는 시골에 가서 뭐 농사 짓고 뭐 그러고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년이고 내후년부터는 그 자기 땅에다가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동안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이제 2년만 더 남았는데 빌려주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래도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그 땅에다가 그냥 다른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그 자격증이 요양보호사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고모 신랑 고모부가 네. 그 이제 뭐 거기다가 그런 거를 차려서 네. 비슷한 거를 차려서 한다고 다 내려와서 아이고 언니 뭔간다 그 15점도 안 된다 말 말도 안 해서 하지 말해라 언니 못합니다 못한다 그래서 전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썩 마음이 안 닿아요 아이고 언니 안 된다 네네 그게 마음이 안 닿아요 만약에 마음에 있으면 빨리 하라고 이제 하겠는데 그게 언니 그 요양사분은 서울에 사는 게 100배 낫다 그러니까요 그 언니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지지고서 못 산다 우리는 생기는 이렇게 등지고 강한 생기인데 마음이 이렇게 되면 못 해요 아 맞아요 그쪽 집안하고는 안 맞아 네 안 맞아 언니 그 있으면 이 우라통 집에서 어떻게 살라고 해 죽어요 그 우찌나 갈게고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1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여기서 편하게 살지. 맞아요. 그래서, 그러고 막말로 20몇 살이가. 안 되는 거로 60인데 그거 미쳤다. 그 지가 삽니까? 말고 사노. 아, 이 좋은 세상이 안 그래요? 맞아요. 지금 오라고 자꾸 하고. 아니, 가지 말라. 내가 하는 거 가지 말란다. 와, 그러면. 그러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언니야. 좀 가도 편한 사람이 있는데, 네. 거기가 언니는 불편해서 못 산단다. 그러니까요. 아까 한번 전에 진짜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그래 안 살듯이 옛날에 그 시대 같으면 모르겠지만 요새 누가 그렇게 사냐고 그래 안 살아. 못 가요. 못 가. 저도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힘들어요. 언니 가면 언니 돈을 떠나서 언니가 가, 언니가 내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독한 것 같으면서 우리 언니는 안 독해요. 마음이 여린 시분이거든. 가면 그냥 마음이 꽁꽁 이렇게 또 말하자면 사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저 애기가 애미가 가서 상처를 받는다 하면서 가지 마라 이런 소리 하신다. 가면 이거 상처 받겠대. 맞아요. 가면은 다 제가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싫다 좋다를 못하니까 못해요. 진짜.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럼 이제는 못해요. 언니가 이제는 언니 나이에는 내 욕심도 좀 낼 줄 알고 내 걸 끊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천성 있잖아 끊는 것 같으면서도 못 끊는 사람이거든 친정에서도 못 끊어요 그거를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 말입니다 고모니 100원을 벌든 1000원을 벌든 10만원을 벌든 고모 내 집 작아도 네. 내 편한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게 제일 좋은 길 한다 그렇게 하시랍니다 그게 맞다 근데 돈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옛날에 애할머니가 그런 소리 했거든요. 내 때는 언니 집도 63일생이면 이렇게 우리같이 불린 집안이 아니고 빌든 할머니 계셨을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 때는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비셨을 거예요, 누군가. 근데 네. 할머니가 그런 말할 때 뭔가 보호 느낌이 돼요. 옛날에 네. 그랬거든요. 돈 안 떨어진다지. 예, 네, 돈 안 떨어집니다. 지미, 그러니까 제가 때 지미였으니까 그 지미는 주머니에 돈이 마를 게 없다. 아니 아무리 죽는데도 돈 안 떨어진다. 네, 10원 한 개도 주머니에 있다. 근데 제가 근데 돈을 잘 안 쓰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 이 모으는 거에 집착을 해서 그런지 이제 이렇게 먹는 것도 잘 안 먹는데도 이렇게 살이 찌지만 나도 안 먹었죠. 먹는 사람도 많이 찝니다. 뭐 이렇게 뭘 주면 이 서랍이나 뭐 이런 데다가 숨겨놓고 안 쓰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 언니는 4주에 13명생이면 대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돈 안 떨어집니다.